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오늘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쨌든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모멘텀 더 저희가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에 답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AI 반도체 쪽, 특히 HBM 쪽에서 엔비디아와 TSMC와 함께 견고한 그 리드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AI 반도체 쪽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이미 그 AI 반도체 쪽 매출 수준이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모바일 반도체형 메모리 반도체 쪽의 그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과는 다르게 어떤 실적 성장과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7월 달부터 AI 어떤 투자의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올해 4분기 그리고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제는 시크리컬로 SK하이닉스를 보기보다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 실적 대비 PBR 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 어떤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AI 쪽의 투자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피크아웃은 아직 여전히 멀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독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반도체 국내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가격 흐름 보면 16만 원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격자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여러 그 외사의 어떤 그 좀 과한 매도 레포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1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20만 원 위로도 한번 눈높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